안녕하세요. 전파란입니다. 오늘도 북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이 열망, 이 열망. 이쁘게 봐주세요. 먹는 거 매일 먹으니까. 오늘은 잔조개. 지금 한 7마리 넣고 왔네.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7마리 넣고 왔네, 이거. 잔조개. 이걸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60ml 샀어, 60ml. 어머니한테 30ml 갖다 드리고. 나도, 나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싸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아니면 또, 후쿠시마 때문에 언제 먹을까 싶어요. 그 전파란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면 내가 게시글을 자주 올리잖아. 이제 공지글도 올리고, 촛불집회 공지글도 올리고, 또는 그때그때 그 뉴스 기사글도 올리고 그러잖아. 그때, 요번에 올린 글 중에서 후쿠시마 그 일본산, 한국의 일본산 오류가 얼마나 있는가. 뭐, 멍게는 거의 100% 멍게하고 방어는 100% 일본산이야. 방어, 멍게, 100% 일본산. 그러니까 멍게하고 방어가 국산이라는 거는 믿으면 안 돼. 2022, 아, 2000, 어? 2022년도에 그 기준이야. 멍게하고 방어는 100% 일본산. 능성어라고 있는데 그것도 100% 일본산. 국산이라는 말 믿으면 안 돼. 도미 62%가 일본산이야. 절반 이상이 일본산이라고. 가리비 있죠. 가리비 잘 먹잖아, 술안주로. 치즈에 구워 먹고 막. 74%가 일본산이에요. 74%가. 해산물 먹겠나 이래갖고 해산물을 믿고 국산이라 하면. 그 유통되는 거 그거 봐. 절반 이상 유통되는 거 그걸 다 써서 보내나? 아니잖아. 누가 먹어? 국민이 먹지. 한국 국민이. 그런데 이 조기는 또 기준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원래는 잘안 먹거든. 우리 엄마는 억수 잘 먹어. 우리 어머니는. 그래갖고 어머니 사드리고. 내가 안 먹더라도 어머니가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또 이런 데 관심도 없잖아. 또 연세가 90을 향해 달려가는 80 후반 되니까. 그래서 아유,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잖아. 또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알려드리도 뭐난 죽을 때가 다 돼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하면서. 그럼 후손들은 죽을 때가 다안 됐잖아. 그런 노인들이 꼭 윤지기지가 한다고. 오랜만에 내가 얘 설득을 해놨지만. 오랜만에 부산 사람이고, 오랜 터도, 세뇌가 된 사람이라서 이직이었거든. 근데 내가 엄청 설득을 해놨었어. 설득을 많이 했어. 설득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괜찮지만, 뭐야, 이거. 응? 이 건강에 직방 먹는 거는 바로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노인네들은 모른다고 이런 거. 그럼 가리비가 어디가 일본산이고 일본산이 왜 나쁘고 어? 멍게가 100%고 모른다고. 멍게가 100% 일본산이고 한국에 유통되는 멍게가 응? 능성어가 99%, 멍게는 98%, 방어는 100% 일본산인 거 몰라 몰라. 우리 같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지만은 이제 언제 먹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맛있다. 바다를 갔다가 인류의 바다에 이렇게 테러를 한 거야, 이분이. 요번에 러시아도 뭐 고등어 안 먹는다고, 그 일본산 고등어 안 먹는다고 선언을 했다며? 잘했지. 한국만 저렇게 일본산을 막 이만큼 막 수입을 하고, 윤석열 정부만. 국민을 생각하면 지가 그럴 수 있나? 한국 국민을 생각하면 지가 한국 대통령은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윤석열 정부는 괘씸하다, 괘씸해. 밥상 위에서 생선을 보거나 해산물을 볼 때마다 윤석열 정부는 괘씸하다고. 부산 수산업자들도 얼마나 괘씸한지.
윤석열 정부에 화를 내야 될거 아니야. 민주당 탓이야, 그게. 수산물 안 사먹는 게. 일본을 제대로 막지 못한 윤석열 정부 탓 아니야. 일본 탓 아니야. 윤석열 정부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눈치 보다가. 애꿎은 민주당하고 이재명 탓이야. 연병하고 있네. 커뮤니티에 나는, 페북에서 본 뉴스, 이제, 보정동에서 안 알려주는 뉴스나, 그러니까 페북에서는 많이 올라오잖아. 트위터나. 그런 이제 사진이나 그런 거 받아 올리거든. 그러니까, 댓글에서 본, 내 동영상에 댓글에서 본 글들도, 커뮤니티에 많이 응용해, 때때로 응용한다고. 내가 촛불 집회 공지나 이런 것도 올려주고, 우리 영남 총궐기 이런 것도 공지도 올리고, 홍보 효과가 돼, 커뮤니티. 그러니까, 댓글이나 거기에 뭘 홍보하고 싶다. 내하고, 댓글이 내하고 마음이 맞는다, 정치색이 맞는다 싶으면 홍보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댓글에 남기라고, 어떤 기사가 있더라, 어떤 뉴스가 있더라, 어떤, 하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갖다가 적으라고 댓글에. 그러면 그걸 내가 좀더 페북이나 그런 데서 좀 알아보고, 커뮤니티 글도 많이 보거든. 커뮤니티 글도 깨봐. 그래서 커뮤니티 보고 구독하는 사람들도 있어. 커뮤니티 글 보고. 그러니까 댓글을 이용을 하라고. 뭔가 자기가 어필을 하고 싶잖아. 어필하고 싶은데, 자기 그게 없잖아. 자기 의견을 어필하고 싶은데, 카페는 대신 글을 어필을 하는 데고, 뭔가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든 영상이든 활용하든가 할 거야. 나하고 맞으면 일단, 안 맞으면 안 올리지. 뭐, 1배가 마트클 장문 올린다고 내가 올려주겠나? 아니, 올리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인이, 노상에서 이런 고생을 했다더라. 그럼 내가 또, 정치인 페북을 가본다든가? 그래갖고 좀 사진을 올려준다든가? 홍보도 해줄 거 아니야. 또 아니면 부산 정치인이면, 나 서울 정치인은 다른 저 중앙에 유튜버들이 다 올려줄 거고. 그리고 부산 정치인이 이렇게 뭐고 거리에서 이런 시위를 했다더라. 그럼 내또 페북 가가지고 또 알아보고 그 사진 올려줄 거 아니야. 그럼 홍보도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알리자고. 총선 전까지. 되도록이면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부산시당 정치인들이 제일 홍보 효과가 있는 데는 집회야. 집회에 가가지고 일단 진보 지지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돼. 자기가 누군지. 그게 제일 홍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무조건 자주 나가야 돼. 집회에. 집회에서 진보 지지자들 표심부터 꽉 잡아놔야 돼. 그게 제일 홍보가 있다. 이 카메라가, 어떤 사람이 새 카메라 산다고 이 카메라를 나한테 줬어. 이 휴대폰을. 근데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내 휴대폰보다. 내가 그래갖고 안에 SD카드 만났고 지금, 서브 카메라로 쓰려고. 이걸로는 약간 실험 중이야. 내가 기계치니까 한번 이 카메라를 실험해 보는 거지. 이 핸드폰은 잘 돌아가는가. 또 실수할까 봐. 또. 좀못 찍는데 나중에 또 영상으로 안 찍히는 거 아닌가 싶어.
맛있다 이거. 와, 이거 구워먹으니까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산물인데 후쿠시마 때문에 가리비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일본산이야. 가리비 아 74%? 78%? 그거 짜냐 그거 술안주 먹는 사람들 치즈 아 버터에 구워 먹는 사람들 맛있다구만. 나 먹는 거 봤는데 그 자갈치인가 그런 데 가면 가리비 국산 해놨는데 대체 일본산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응? 절반 넘게 일본산인데 일본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자기들이 다 먹나? 어? 국산 해놨는데 가리비가 응? 우리나라 유통되는 가리비 중에 74%가 일본산이래. 그럼 일본산 어디 있는 거야? 74% 일본산은? 어디다 파는데? 전부 다 국산이면? 일본인들도 자기들께 불안해서 안 먹는다 하는데 진짜 노예 근성이다 노예 근성. 그걸 갖다가 한국인들한테 파는 윤석열 윤석열 에이 그 어찌저기 저런 게 한국 대통령이라고. 중국도 딱 끊고 응? 러시아도 딱 끊고 지금 홍콩도 딱 수산 그거 거부한다 하고 막 그러는데 자존심이 없나. 보순? 꼭 그래 보순. 윤석열, 응?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뼈까지 발라먹고 싶지만은, 내 이거 상할까봐, 내가. 오므라이스가 그렇게 달콤하더냐? 응? 5천만 국민을 건강을 갖다가 바치고, 윤석열. 오므라이스가 그렇게 달콤했어? 돈가스가 왜 이렇게 좋더라? 넌 이제 내년 총선이면 이거다. 내년 총선 지나면 너는 이제 이거야. 김근혜하고 같이. 한동훈은 이거다, 이거. 이거. 끝장이야. 가만 둔다.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 1년도 많이 참습니다. 매국노를 갖다가. 그래서 해놓으면. 어이,